다음 83번을 보겠습니다. 질량 3kg인 물체가 10mps로 가다가 정지하고 있는 4kg 물체에 충돌하여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인다면 충돌 후 속도는 몇 mps냐 그랬어요. 이라는 물체와 이라는 물체, 이라는 물체가 10mps로 움직입니다. 질량은 3kg이고요. 이라는 물체는 지금 정지해 있어요. 속도가 제로입니다. 속도가 제로인 상태고 질량은 4kg이에요. 충돌을 해서, 충돌해서 1, 2번이 이제 붙어서, 1, 2번이 붙어서 지금 움직이죠. 이때 속도 V는 얼마냐? V를 계산하라. 이렇게. 자, 선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시키는 거죠. M1, V1 플러스, M2, V2,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랬어요. M1 플러스 M2, 속도가 같으니까요. V로 묶어요. V로. V2가 제로입니다. V2가 제로죠. 이렇게 해서 V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3kg 곱하기 10mps는 3kg 플러스 4kg 곱하기 V에서 속도 V를 구해 줍니다. 메타퍼 세크로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83번 계산을 해 주면 4.3으로 떨어집니다. 4.3.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83번은 답이 4번입니다. 다음 84번을 보겠습니다. 질량의 M인 탄성 스프링으로 지지되어 있으며 질량 M은 이 물체죠. 질량 M은 탄성 스프링으로 지지되어 있으며 그림과 같이 x 이퀄 0일 때 자유낙하를 시작한다. x 이퀄 0일 때 스프링의 변형량은 0이며 탄성 스프링의 질량은 무시하고 스프링의 질량 무시하고 스프링 상수는 K다. 질량 M의 속도가 최대가 될 때까지 질량 M인 물체에 스프링을 부착을 해서 지금 떨어뜨려요. 이렇게. 떨어뜨릴 때 속도가 최대가 될 때는 지면에 딱 도착하는 순간이죠. 딱 지면에 딱 도착하는 순간이 속도가 최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그대로 질량 M의 물체가 스프링을 눌러요. 스프링을 눌러 MG로 누르죠. MG로 눌러요. 그러면 스프링은 밀어 원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밀어 올리는 힘이 발생합니다. 스프링의 탄성력, 복원력이 발생하죠. K 곱하기 X. K 곱하기 S. 이제 순간에 딱 도달하는 순간 속도가 최대가 되고 도달하는 순간 MG 무게를 그대로 눌리고 그 힘에 의해서 이 물체의 무게에 의해서 그대로 눌립니다. 그러면 스프링의 복원력은 K 곱하기 X. K 곱하기 X. 에서 X를 구해주면 되죠. X는 K분의 MG. K분의 MG로 해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4번의 답은 3번으로 보겠습니다. 85번 봅니다. 중량 100N이고 스프링 상수는 100N/cm인 진동계에서 임계 감쇄계수는 약 몇 뉴턴 세크 퍼 cm인가 그랬어요. cm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임계 감쇄계수는 지금 감쇄 자위진동입니다. 감쇄 자위진동 병균운동 시 감쇄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cc는 루트 2배 루트 mk예요. mk가 됩니다. 이렇게 임계 감쇄계수를 구하는 공식 이렇게 해서 2배 루트 질량 m이 9.8분의 100N이 되겠죠. 곱하기 스프링 상수 100N/cm입니다. cm를 이제 메타로 고쳐요. 메타로 고치니까 나누기 100입니다.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해줘야죠. 계산해주면 뉴턴 세크 퍼 메타로 떨어지게 되고요. 다시 메타를 여기서 센티미터를 메타로 고치죠. 센티미터를 메타로 고치면은 10에 마이너스 2승 10에 마이너스 2승 분자로 올라가니까 10에 2승 100 곱하기 10에 2승이 될 거고요. 계산해주면 뉴턴 세크 퍼 메타 떨어지죠. 메타 떨어지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해줘야 뉴턴 세크 퍼 센티미터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겠죠. 그래서 뉴턴 세크 퍼 센티미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85번 자 이와 같이 계산을 해주면 6.4로 떨어지게 돼요. 6.4
답은 4번입니다. 85번의 답은 4번이 맞죠. 4번. 다음 86번을 봅니다. 다음 물리량 중 스칼라 양은 그랬어요. 자, 1번이 답이 되겠죠. 속력. 속도는 벡터, 속력은 스칼라. 크기만을 표현하는 속도값이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력은 스칼라. 변이, 가속도, 운동량은 벡터 물리량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87번을 봅니다. 질점이 시간 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순 조합 운동을 나타낼 때 이 운동의 주기는 그랬어요. 지금 y는 c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초기 위상각, 시간에 따른 위상각, 진폭은 c로 보여지고요. 각진동수는 지금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주기 t는 단위 사이클당 걸리는 시간입니다. 오메가 분의 2파이죠. 세크 퍼 사이클로 보는데 퍼 사이클은 보통 생략하고 표현한다 그래서 주기는 그래서 주기를 구하는 공식 고르는 겁니다. 오메가 분의 2파이. 오메가 분의 2파이.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6번이나 87번은 틀릴 수가 없는 거고